시량, 교동섬 시장 골목 시계점은 언제나 붐빈다. 채 반평도 안 되는 좁은 가게에 고만고만한 이들끼리 할일 없이 노닥이는 곳. 사변 때 다친 다리 덧나 뻗쩡다리 돼버린 황씨 노인이 도장포를 겸하는 곳이기도. 운 좋은 날 목도장 서너 개, 시계 배터리 두어 개 팔아 매상 올리면 탁배기 두어 잔 거나하게 걸치고 실없는 푸념 쏟아 놓는다. 곧 떼국 넘어 샷기들만 아니모. 노인이 쥐어주 얼룩진 천장을 향해 뿜는 시량의 한숨 소리. 유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노인의 막막에도 인고의 시침이 비틀거린다. 황세환 여기 있죠? 황세환 시의방이라고. 황세환 참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 인생이 참 이렇게 늘 보던 사람이 어느 날 없어지고 나니까 참 허전하고 이거 그러니까 자신과 언제든지 견주게 되더라고요. 아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. 그래서 세상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는 자신이 생각을 많이 해요.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은 꿈꿀만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예. 그래서 이 내가 그내 올해 74이거든요. 네, 아, 예. 74세. 그렇게 안 보이세요? 그런데 그 살아온 걸 가만히 보면은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거야. 그렇다고 어떤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행운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이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여러 모습이 있단 말이야. 그 모습이 자기가 뜻하지 않은 대로 가는 수도 많이 있다. 그게 여행이 좋게 가면 더 좋지만은 나쁘게 갈 수도 있고.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런 분이 또한 분이 있었죠. 이분 말고 또 이북에서 나오신 분이었는데 이 성도 또 아주 타성이에요. 추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늘그 화계산에다가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그래요.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바로 저 너머 강 너머 저기가 우리 집인데 이 은행나무가 자라면은 내가 올라가서 집을 좀볼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. 유일하게 그 산에는 은행나무가 없었어. 그거밖에 없어요. 근데 내가 올라가 보니까 한남 살았고 한남은 죽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없고라도 올라갈게요 그랬거든요. 근데 그걸 못 해드렸어. 내가 그걸 못 해드렸어요. 못 얻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못 했죠. 그래서 돌아가셨어요. 근데 그 은행나무가 이 산에 올라가면 얍스터 앞에 지금 아름도리로 커가지고 황해도 연안이 한눈에 내렸다 보거든요. 그래서 거기다 시를 한편 써서 이제 걸어놨죠. 주씨 아저씨에 대한 그래서 그리고 그 여름이면 그 물을 그 약수터에서 먹고 사실 그 은행나무가 뭐 물이 없어 죽겠습니까? 그러나 예의상 물한 바가지를 퍼서 그 은행나무 뿌리에다 이렇게 마음이 내가 좀 편해졌다. 그런 경우가 있어요.